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네 평생에 지현우 같은 사람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것만 알아둬. 더불어 그 지현우 선생님이 우리 병원 원장님 처남이라는 것도 좀. 이 결혼 해야 되겠지, 선재야? 나보링. 응? 너 뭐 딴 문제 있지? 응? 너 요즘 수상해. 영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지현우 선생님한테도 너무 시큰둥하고 결혼 얘기가 오간 지가 언젠데 너 한 번도 웃는 거 못 봤으나? 그만 마셔. 얘가 집에 어떻게 가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 결혼하면 일단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아 원래 그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맞나 수천 번 의심되다가도 일단 식 올리고 나면 너 잘했다 싶을걸? 정말 왜 그러는 건데? 여보세요? 어머 여보세요? 태인이 학생이에요? 아니 우리 언니 핸드폰 1번이 왜 태인이 너니? 지현우 선생님 아니고? 아니 왜 네가 받아? 업힌 등이 너무 따뜻해. 아빠 등에 업힌 꿈을 꾸었다. 꿈을 꾸면서도 이건 꿈이다. 사실은 선생님에게 업힌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이의 등이었다. 아 받아. 무거워 죽겠어. 왜 네가 데리고 와? 아 몰라. 빨리 받아. 네 여자잖아.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하다. 외롭게 홀로 자란 아이의 등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어, 난 오늘 출근 안 해. 식장 예약하고 예물 맞추고 여행사 들려서 서류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항공편이 마땅치 않아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야 돼. 보리야. 보리야? 어떡해요. 못 도와드려서. 혼자 준비하시면 자실 텐데. 괜찮아. 벅찰 거 없어. 드레스 누나 친구분이 해주시기로 했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애들하고 헤어질 준비하고 있어. 너한텐 지금 그게 제일 힘들잖아. 보리야? 듣고 있어요. 괜찮지? 네 걱정 안 하고 그냥 결혼 준비하고 유학 준비해도 되지? 안 괜찮은 건 뭐 있어요. 괜찮아요. 저번에 네가 화낸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저녁에 또 전화할게. 부모님은?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스님이 되셨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 아버지 계신 남자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아니 자식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야 대체? 누나 괜찮아요. 뭐 급하게 일을 치르다 보니까 이러다 사돈 얼굴도 못 보고 시골 올 것 같아서 밥이나 먹으면서 얼굴이나 보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것저것 의논도 좀 하고. 의논할 게 뭐 있어요. 시골이면 바로 비행기 탈 건데. 아니 그래도 예단 문제라도 얘기를 좀. 예단은 무슨. 그냥 저 밥 먹음으로 다 끝냅시다. 자 드세요. 네. 뭐야? 건빵 웨딩드레스. 니네 새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 그랬대. 건빵 보나마나 드레스 대여해주는 데서 후줄근한 거 입고 올 거라고. 꼴은 죽어도 못 보겠대. 근데 이걸 왜 일로 갖고 와? 네가 직접 건빵한테 갖다 주라고. 왜? 이거 갖다 주면서 건빵하고 완전히 빠이빠이 해. 결혼해서 미술 선생님하고 유학 가면 대한민국에 나보리는 없어. 그니까 이거 갖다 주면서 여기서 완전히 아웃시켜. 알았어? 근데 너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애들 다 네가 건빵 데리고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운 좀 내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 앞두고 있는 사람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죽으러 가는 사람 얼굴 같잖아. 모르겠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유.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쌤! 건빵 쌤! 뭐야 이게? 너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어? 야 박태인 장난치지 마. 어, 야 눈부셔. 어머, 야, 엄마. 콧딱지만 한 송별회장 하나 빌리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 외삼촌이 돈 안 줬으면 나 그냥 선생님 보내려고 그랬어요. 나처럼 못했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나도 못하다. 하나 둘 셋!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직 테이프 하나 남았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모셔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조필이에요. 선생님, 저 다인이요. 그리고 얘도 다인이에요. 다인아 인사해. 건빵쌤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서 졸업하고 싶어요. 선생님 아니셨으면 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는 건데 선생님한테서라면 꼭 졸업하고 싶어요. 제가 갈 때까지 계셔주면 안 돼요? 선생님, 결혼하지 말까? 네?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 남아있을까? 니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싫고. 아니 드레스가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요, 쌤. 볼래요?
이거 전만의 아줌마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전만의 아줌마 디자인 받으려면 얼마나 비싼데요. 이거 봐요. 야, 이쁘다. 색깔도 딱이네. 일단 입어보세요. 입어보시면 선생님 마음 또 달라지실 거예요. 입어봤어. 아, 그래도 다시 입어보세요. 선생님 요즘 좀 이상해요. 웃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고 맨날 학교에서 멍하게 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외삼촌이랑 뭐가 잘 안 돼요? 쌤. 나가 있어봐. 생이가 다시 입어보게. 생이.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아니니까 네 앞에서 딱 한 잔만 마실게. 생일. 하기 싫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네 앞에서 울게 된다. 끔찍해.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그래도 지효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위로가 안 돼. 미안해. 너밖에 올 데가 없다. 지원 선생님한테 이런 일로 못 울고 미안해 태인아. 괜찮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가볍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지쳐서.